영화를 한번 엑스멘탈 한번 해보자. 가사를 좀 따라서 약간 우토코노코 느낌으로 와 결국 입업을 했다 나 결국 처음 지나보는 스타킹 매끈매끈해서 기분 좋아 약간 매승악기 느낌으로 할까? 기분 나쁜 아저씨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유즈 랜덤 스타일. 아 이거 무슨 스타일이 있어? 전파승부 테마가 있어? 일단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왔다. 들어볼까? 두 개분 나빠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해. 뭐? 사회해 사과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해.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나 배출하는 멍청이 쓰레기. 기뻐했던 아저씨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허접허접 족밥 족밥 사과해 사과해. 기분 나빠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해 사과해. 가사를 조금만 받으면 다음에 장르 바꿔볼까? 냄새 나고 더러운 손 저희 치워주세요. 기분 나쁜 아저씨라서 죄송합니다 사과해. 아니면 하고 메타음으로 한번 들러보자. 안 들어줘 AI야 깔깍. 비빅 비비비비비 비빅 비빅 비빅. 이게 뭐냐 족감 죽여버린다. 나왔다 첫 번째 노래. 와우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냄새 나고 아파서 손자리 지워주세요. 고작 이것밖에 못 사는 거야 아시네. 사회에 돈도 안 든 음식물 쓰레기. 기분 나쁜 아저씨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냄새 나고 더러운 손자리 지워주세요. 고작 이것밖에 못 하는 거야 아시네. 대단하네. 영화를 한번 엑스멘탈 한번 해보자. 죽음 죽음의 외사각기. 아 근데 이거 사과 안 하면은 진짜 큰일 나겠는데? 야 미능남이 야 이건 진짜 갔다 와도 되나 이거. 가사를 좀 따라서 약간 우토코노코 느낌으로 와 결국 입업을 했다 나 결국 처음 신어보는 스타킹 매끈매끈해서 기분 좋아. 아무래도 내가 남자인 줄 모르겠지? 장르 뭐랄까? 케이팝 해볼까 한번? 아니 여자랑 변태인데 여기가 일러스트 부인? 아니 일러까지 완벽한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뒤돌아버렸다 작혀버려 이런 모습을 들키면 처음 신어보는 스타킹 매끈매끈해서 기분 좋아 정했다 오늘은 여정의 주
엄청 많네. 몇 마디만 더 쳐야할까? 루시야, 준 돈으로 쇼핑도 할 거야. 로 해야겠다. 장르 뭐랄까? 아니메? 아니 뭔가 좀 웃긴 장르 없나? 오페라? 오페라 괜찮을 것 같은데. 오페라 하면은 막 와 결국 입었다 와 여자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오페라 해야지. 아마 별도 뒤바뀌었다 아무도 내게 남자인 줄 모르겠지. 고르는 아저씨랑 데이트도 하고 돈으로 쇼핑도 할 거야. 결국 입어버렸다 여자 교복. 오, 이건 걔 변태 같은데? 이런 모습을 들면 왕따가 되어버리고 말 거야. 정신없는 스타킹 매끈매끈해서 기분 좋아. 매끈매끈해서 해야지 해야지. 약간 진짜 처음 하는 것 같은 사람? 근데 뭔가 하이라이트 지나면 너무 익숙해져 버린 변태가 된 것 같아요. 나온다. 여기 같은 진짜 즐기는 것 같아. 가사에 킹 부분이 몇 개 있다니까? 매끈매끈해서 기분 좋아. 정했다 오늘은 여장 외출. 이 부분들이 진짜 개킬링 파트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AI한테 노래를 시켜봤는데 나중에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날이 온다면 가장 먼저 감귤이는 살해당하지 않을까. 조심해야겠다.